길입니다. 여기 루즈벨트 섬인데 여기 이스트항 서부 맨하튼이 이렇게 보여요. 일단 현재 시간 8시 17분 아침을 먹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입을 하면 추월호 할인해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보다 원래 정가가 5만원 썼는데 추가 15%씩. 아울렛은 전혀 아울렛과 똑같은 폴로가 한 7만원 정도 산 것 같아요. 니트 기준으로. 마지막으로 3위 거의 빅스림만 사고 나왔습니다. 어깨가 너무 아프죠. 트는 걸로. 기가 빨려. 이게 여행을 너무 자주 다녔다고 너무 떵떵거렸더니 그 예약 내역을 잘 안 본 거 있죠. 그래서 버스는 잘 탔고 우드버리 아울렛 갔다 왔는데 버스는 잘 탔는데 리턴 버스 정류장을 잘못 알아가지고 딴 데서 한 시간을 시간을 보내다가 타야 되는 곳에 와서 한 시간을 또 기다렸어요.
거기에서 이제 기가 빨려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일단 옷을 갈아입고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. 잡지인가? 기억 안 나는데 이게 한 35불, 35불인가? 그런 거 있고 하나로 5만원 정도 되는 거 같고요. 짜잔, 포치 가방 하나 샀어요. 영직장이 가죽인데, 이 정도 가죽이면 요새가 좋게 된 게 조금 요즘 스타일 같은 얘로 골랐어요. 그리고 저 회사가 타미가랑 할인이 잘 되거든요. 여기가 한 섬에서 수입하는 거여서 임직원 할인이 한 대기어로 30%가 기본이 돼요. 그리고 한 곳이 50% 할 때도 많아가지고 고민했는데 그것보다 싸서 샀어요. 짠! 바디원이 또 얘는 스몰 사이즈 입어줬어요. 보이나? 바지에다가 원피스 입어줬습니다. 결국 윗도리를 바꿔 입었어요. 그게 너무 부해 보여서 밑에 바지가 벌린 바지여서 이걸로 입었습니다. 마트 가서 커피를 하나 물고 메트로폴리탄으로 갈 거예요. 이게 루즈벨트 섬이라는 데인데 동네가 아주 조용해요. 완전 주거단지. 완전 주거단지여서 되게 조용하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. 다만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? 여기 딱 한 개밖에 없어서 저는 저 앞에 슈퍼에 가서 커피를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가 있어요.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원하는 커피를 얻지 못했어. 그래서
그냥 여기 옆에 스타벅스 가서 테이크아웃 해야겠어. 아직은 아 여기 미국이지. 영어 쓰면 뭔가 창피한. 여기 숙소가 좋은 이유가 앞에 이스트강이 흐르는데 제가 어제 타임스퀘어 쪽에 지나가 봤거든요. 너무 복잡한 거야. 여기가 진짜 평화로워요. 여기가 진짜 평화 그 자체. 여기 저기 보이는 다리 있는 쪽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진짜 평화롭고 좋은 것 같아요. 메트로폴리탄 가는 중. 여기 같은데? 줄을 서야 되나 봐. 이제 라인 for entrance? I think so. Okay, thank you. E-tickets. Yes, it's like Thank you.
버드랜드. Playing some Dutch drum and banjo. That's Art Arnson. Art Arnson on the banjo.